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크롤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페이지에서 긁어오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파이썬 자동화를 좀더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웹 크롤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웹 페이지, 웹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웹 크롤링에 대한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웹 크롤링이란 것은 여러분들 요즘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AI 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이웹 크롤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웹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리를 시키고 그걸 또 시각화시키고, 예,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책이나 그런 데에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볼때 크롤링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웹 크롤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웹사이트의 데이터들을 그거 와서 저장하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웹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동일하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더더 이제 수동적으로 많은 페이지들을 뭐 가져오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던 편리하게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이 페이지들을 자리로 방문을 해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거미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또 스파이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거미줄, 우리가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많은 그런 정보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따따따따라고 하는 이게 www죠. 이 따따따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의 의미가 원래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이더, 이 거미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크롤링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IT 보안 쪽으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IT 보안에서도 이 크롤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우선 수집을 하고 난 뒤에요. 그 원하는 정보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 값들을 변조를 하면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웹패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IT 보안 쪽에서도 이 웹크롤링이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롤링과 스크래핑,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크롤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과정들을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크롤링이라는 것과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섞여서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롤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좀더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이제 원하는 데이터만을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롤링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사실 이제 스크래핑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에서는 그냥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크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섞여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 크롤링의 예시들 이렇게 좀몇 가지 보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여러분들 책이나, 예, 그런 데서도 이런 사례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영어 같은 거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제 평점 같은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가서 그 평점들을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엑셀에다가 정리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그 스크래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 평점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 뭐 작년에 아니면은 뭐 월 단위나 일 단위로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주 단위로 조금 더 좁혀야겠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좁혀서 이렇게 평점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딱 꺾여버리면 뭔가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관객들은 많지 않은데 갑자기 평점들이 계속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5점대로 유지하는 그런 그래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이제 거의 뭐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 정보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화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매수나 매도를 하는 그런 시점들을 좀더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근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런 IT 보안 쪽에서도 뭐 웨크로링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러한 그 평점 같은 경우나 어떤 평판, 이런 분석하는 거 아니면 마케팅 관련된 곳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쪽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이러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이죠? 언론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맞춤형 그런 서비스 제공들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렇게 머신러닝 그런 강의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솔루션 제작이나 그런 것들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돈이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나 뭐 여러 주식 API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API 가져오는 방법들이나 공공 데이터 사용하는 방법들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 데이터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료화를 할수 있는 솔루션들은 제작을 할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들은 당연히 많지는 않겠죠.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구성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웹크롤링을 하기 전에 웹페이지 구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그런 것들을 미리 배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뭐 오히려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웹페이지 구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웹페이지라고 우리가 보는 게 브라우저 쪽에서 본 것이죠. 브라우저에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웹크롤링 같은 경우는 그 웹페이지의 구성들을, 웹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웹페이지의 구성들은 HTML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ML이나 그 CSS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요 페이지 가면 굉장히 그 그림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노멀한 굉장히 기본적인 그 태그를 이루어진 그런 웹페이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또 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태그 형식의 그러한 문서형 텍스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HTML 같은 경우로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HTML로도 충분히요. 근데 이쁘지가 않죠. 딱 봐도 좀 이쁘지 않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성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없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색깔 같은 경우나 이런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옛날 이야기, 뭐 꼰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HTML과 그 다음에 뭐 VB스크립트 이 정도로만 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별로 이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기했죠.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것 자체만.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들,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스타일십, 우리가 좀 이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더더 색깔들을 이쁘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좀더더 보기 좋게 만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CSS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적 페이지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HTML, CSS,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요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홈페이지다라고 우리는 또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HTML하고 스타치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언어 이세 가지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HP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PHP하고 뭐 ASP, JSP 얘네들은 뭐냐? 이 뒤에서 백인드죠. 백쪽에서, 뒤쪽에서 저희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이렇게 서버 쪽에서 이제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HTML 형식으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라우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크롤링을 한다고 해서 PHP 프로그래머가 JSP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얘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오는 것은 해석된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 페이지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웹크롤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준 분명히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업적인 내용들. 이게 아까 데이터는 분명히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업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그 숙박앱이라고 했을 때는 숙박이나 뭐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와서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 B라는 사이트에서. 그럼 이것은 불법이죠. 자산에 대한 불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을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사이트에서는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크롤링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robots.txt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헤더 정보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프록시를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자동으로 가져가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이것을 가져가면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물겠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디렉토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들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서는 불법이라는 해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웹크롤링을 할 때도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몇 번, 아니면은 하루에 뭐몇 번, 이런 식으로 또 제한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웹크롤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어차피 브라우저에서는 이 HTML과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웹크롤링이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방문한 사이트에 대해서 캐시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크롤링을 할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무한대로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굉장히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롤링을 하는 개념은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웹페이지의 구성에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뒤에서 또 웹페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접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크롤링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